여기가 본적지면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건가? 아버지, 이번에 아버지한테 뭐 물어볼 게 있나 봐요. 그래?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어서 와요. 근데 뭘 물어보시려고? 아, 혹시 이 아이 기억하세요? 잘 모르겠는데? 아주 그럼 혹시 저는 기억하세요? 아니 모르겠는데. 아니 근데 무슨 일이에요? 아 너무 오래전 일이고 제가 어렸을 때 보신 거를 잘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. 저희 여기 옆에 살림집에 살았었어요. 아, 저 안수용 씨 아들 안단태입니다. 이름은 기억하시죠? 아니 저, 누구라고? 안단태요. 아니 이 사람이 시방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당신 뭐야? 응? 예? 단태는 죽었는데 단태라니. 안단태 죽었어. 다섯 살 때 죽었다고. 근데 당신 뭐야? 저 안단태입니다. 이 사람이 정말 나 이 시방. 이것 봐. 단태가 요 앞 개울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내가 건져왔는데 시방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어? 아버지는 특수부대 군인 출신이고 이모하고 네 식구가 같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식구들을 잊어버려? 어? 단태가 죽고 애 엄마가 실성을 해가지고 어? 애 죽은 지 사흘 만에 여기서 살지 못하고 그냥 밤중에 떠나버렸다고. 도대체 무슨 수작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? 당신 누구냐고? 어? 누구야? 내가 죽었다고? 안단태가 죽었다고? 그럼 난 누구야? 양평 큰 나무가 뭐야? 그 나무 뽑는다고 연락 왔어요. 그렇다면 4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남자 중에 한 명이 범인이겠네요. 아버지? 4월 23일 입구. 단태는 죽었는데 단태라니. 안단태 죽었어. 다섯 살 때 죽었다고. 그렇다면 내가 조표란 말이야?